아우, 자주 보죠. 이번 주는 또 채널 CBMC 동영상 어떤 게 있나 이렇게 올라오자마자 선두권에서 보는 사람이 아니까 매주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카톡으로 그게 올라오니까요.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간편하게 볼수 있어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이 채널 CBMC를 나만 보면 안 되겠다.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지혜 오프닝 시간이 있거든요. 저희가 코로나 때부터 했는데 오프닝을 이걸로 하자. 그러니까 회원들 같은 경우 기존 회원들은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간증과 또 메시지와 이런 것들 통해서 하면서 되게 공감을 할수 있고 특히 좀 새로운 회원들 아직 정회원이 안 되시고 이런 분들은 아, 우리 지혜가 이게 혼자만의 지혜가 아니라 이렇게 전국적인 글로벌 이런 조직이구나. 이런 것들을 또 채널 CBMC 보면서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. 저희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적극 추천해가지고 정규화 프로그램을 넣습니다. 지금 뭐 떠오르는 거는 그 철원의 철 키우는 대표님. CBMC를 만나면서 어떤 경영자적 관점을 이렇게 가지시게 되고 자기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하는 걸 해야겠다.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하셨다는 게 되게 진심도 느껴지고 울산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그 성경적 경영이라는 게 뭐고 그런 것들을 일터에서 신앙을 실천해서 살 것인가. 또 마지막 또 인터뷰 말씀 중에 그런 그 지역사회를 울산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지가 CBMC인으로서 그 고민을 하고 있다. 각지에서 또 저런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저렇게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혜구나. 그런 것들을 나와 같은 고민을 이렇게 곳곳에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렇게 CBMC인으로서 이렇게 연대감도 느껴지고 프라이드도 느껴지고 아, 정말 본받을 만하다. 아, 매번 그 올라오는 그 콘텐츠들이 일단 재미도 있고 저랑 다르게 또 각자의 또 일터에서 성경적으로 고민해서 이렇게 적용시켜 나가려는 모습에서 개인적으로 인사이트도 많이 받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조회수도 봤거든요. 사실 조회수도 뭐 중요하긴 하죠.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이제 꾸준히 쌓이다 보면 그런 분들이 이렇게 보고 저처럼 이렇게 도전 받고 또 은혜도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재미도 느끼고 하는 게 되게 귀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에 쌓여서 다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. 채널 CBMC는 삼박자 채널이다. 왜 삼박자 채널이냐? 재미와 감동, 도전을 준다. 그래서 채널 CBMC는 삼박자 채널이다. 또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뭐 이렇게 코너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 계신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변치 말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되게 좋다. 채널 CBMC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!